한국 슈퍼에 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김치. 과자.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구간이에요. 라면. 면 너무 좋아. 이게 바닐라 모찌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는 안 먹어요. 너무 비싸. 이거 하나에 4유로? 지금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본 라면 집에 그 저녁 시켜놨는데 그거를 가지러 가고 있어요. 제가 벌써 한 5년 전부터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게 되는 그런 저희 최애 일본 라면 집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진행 중이었던 엄청 큰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밀린 잠을 보충하고 방금 완전 죽은 듯이 누워 있다가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메뉴예요. 그 해산물이랑 고기도 들어있고 밑에는 밥이 있어요. 그리고 스프도 받았고 아까 그 레스토랑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찍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산 김치. Guten Appetit. 운동하고 나왔어요. 운동을 진짜 미루다가 2주 만에 겨우 스튜디오에 와서 운동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가뿐하네요. 요즘 너무 빨리 어두워지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집에서 나가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진짜 못 나올 뻔했는데 진짜 겨우겨우 겨우겨우 나왔어요. 시장에서 신분증 재발급 받고 왔어요. 이게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신청을 했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편지가 집으로 왔다가 다시 주인을 못 찾고 편지가 다시 이렇게 재발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못 받았어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신분증이 지갑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뒤슬더럽 안 살 때는 여기 반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여기 사니까 반업에 올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 썸머롤이에요. 원래 제가 진짜 자주 해먹는데 보통은 삼겹살 넣고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두부 샀고 그 다음에 계란, 오이, 약간 야채, 그리고 고수 있어요. 고수는 진짜 좋아하거나 아니면 진짜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긴 면이 있고 이거는 소스. 이게 피쉬 소스인데 진짜 쉬우면서 맛도 엄청 맛있어요. 근데 건강한 음식은 아니에요.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라이스 페이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어떻게 말고 먹는지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게 꺼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종이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일반 물에 적셔요. 이렇게 적셔서 골고루 다 적시고 이렇게 골고루 적시면은 되게 이 구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돌려요. 이렇게 물에 적셔주면은 느낌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접시에 옮겨서 원하는 거를 넣는 거예요. 저는 항상 면을 먼저 넣고 면 넣고 두부도 하나 넣고 이렇게 넣고 말아주면 돼요. 아까 이 종이가 아까 꺼낼 때는 좀 딱딱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부드럽거든요. 찢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하고 짜잔. 두 손으로 하면 좀 더 단단하게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친구 만나러 시내 잠깐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장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사람들이 시내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버블티 먹으러 왔어요. 솔직히 좀 중독인 것 같아요. 작년에 완전 중독 심하게 걸렸을 때는 거의 하루에 한 개 먹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많이 절제하고 나아진 편이에요. 지금은 거의 한 달에 두 번? 근데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고 행복해요. 버블티 좋아하는 분 계세요?